조빙한 삼루의 선생님 이렇게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 다 열정이 좀 너무
주산수였어요. 항상 반대표. 달리기를 제가 되게 잘했어요.
부산에서 제일 좋은 학교였던 부산대를 가고 싶었고, 그리고 옛날부터 선생님이 꿈이었기 때문에 제육교사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제 부산대학교 제육교육과를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고2 때부터 고3 때까지 2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막 계단 뛰기 하고 막 공원 뛰고 땡볕에서 막 그렇게 하고 막 훈련도 많이 하고 진짜 힘들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떨어졌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학교를 다 떨어지고 제일 가기 싫었던 곳 딱 한 곳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우울했어요. 왜냐면은 그 학교는 좀 제가 체육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공부만 해서 써라도 갈 수 있는 대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우울했지만 제가 체육을 잘한다고 했지만 좋아한다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죽어도 재수남 시킨 거예요. 죽어도. 그래서 갔죠. 거기 제가 가기 싫어했던 그 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제가 가고 싶었던 건 체육교육과인데 그 대학교는 운동자방학과였어요. 약간 예를 들면 물리치료랑 살짝 비슷한 느낌. 약간 제가 가고 싶었던 건 완전 분과적인 체육이었고 제가 가버린 곳은 이과적인 체육이었던 거죠. 근데 너무 안 맞고 막 무슨 제가 간호대나 의대 온 것처럼 뼈랑 근육 영어로 다 외우고 앉아있고 뭐 근육 운동을 하는 막 하면은 몸에 근육이 어떻게 되고 과학적 하지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이랑 우리 성인 되면 서울 가서 오디션 보러 다니자 이러면서 막 그런 연예인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근데 뭐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20살 때부터 고민에 빠진 거죠. 제가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근데 용기는 안 나. 난 예쁘지도 않고 뭐 춤 노래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때 친구 한 명이 용기를 줬어요. 용기가 아니라 혼을 냈어요. 저한테 네가 하고 싶은 거 뭔지 다 알겠는데 왜 아닌 척 하냐고. 하고 싶은 거였으면 해라고. 약간 네 얘기 들어주는 거 지치니까 그래 해라고 이렇게 하는 거여서 내가 알겠어 내가 하고 싶은 건 그쪽이야 이러면서 20살 때 제 입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극영화과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부모님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대학교 1년 다니고 유학 때리고 그때부터 이제 막 카페베네 아르베이트를 하면서 그때 60만원인가 벌었거든요. 그걸로 연기하고 빌레가 되겠다 그러고 어떻게 하겠다 뭐 연기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다 하고 싶은 이유는 이거다 어떻게 하고 싶은 대학교랑 과는 이거다 그 이유는 이거다 졸업하면 전망이 어떻게 된다 연기하고는 돈이 얼마다 내가 그래서 알바를 하면 돈 얼마를 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내겠다 이런 식으로 막 그랬어서 그게 한 A4로 8장 정도 됐어요. 그거를 부모님께 주면서 읽어봐라 이렇게 하고 방으로 도망갔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와 보러 하더니 처음에는 엄청 반대하셨어요. 엄마가 반대하는 건 서울 못 보낸다. 아빠가 만드는 거는 연애를 하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엄마랑 싸우고 막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제가 듣기로는 오빠가 도움을 좀 줬다고 들었어요. 막 가영이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줘라 이런 식으로 오빠가 좀 설득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방안을 선택한 게 제가 같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뮤지컬과랑 연기과가 있으니까 전과를 해라 재입시를 하지 말고 그리고 너를 못 보내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극적으로 타결을 해서 이제 전과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엔 연기과 갈까 뮤지컬과 갈까 연기과 갈까 뮤지컬과 갈까 고민이 많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춤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연기를 아직까지도 연기를 막 그렇게 좋아하고 잘하지도 않고 좀 그래요. 그래서 뮤지컬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발레 학원 다니고 연기 학원 다니면서
하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제가 실력이 너무 부족하고 뮤지컬 배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난 유튜버를 해야겠다. 대학교 다니면서 계속 그런 생각하면서 실천 안 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부터 뮤지컬과 브이로그를 했으면 참 잘 됐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왔어요. 왜냐면은 저는 무조건 서울로 가는 게 시스템적으로 입력이 됐었어요. 졸업 서울 이렇게. 그냥 서울을 그냥 무작정 왔는데 연기학원을 다니면서 시집이 아르바이트를 했었죠. 근데 연기학원이 방송 연기학원이었거든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보컬 레슨도 받는데 지지부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집이 알바만 오래 하면서 이제 슬라임을 하게 된 거죠. 슬라임으로 유튜브를 해야겠다. 슬라임 유튜브를 한 1년 7개월 정도 했거든요.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었는데 제 생각보다 이제 투자 대비 적잔 거예요. 한 영상을 찍으면 6-7만 원이 드는데 그 영상을 하나 찍으면 잘 되면 만 원을 버는 거죠. 그래서 슬라임 채널 접으면서 이 채널이 ASMR로 바뀌었잖아요. ASMR로 바꾸게 되면서 이제 비정기적으로 올라오게 됐죠. 그러면서 저는 뮤지컬을 하게 됐어요. 이제 뮤지컬 어떤 걸 하게 됐냐면 학교 찾아다니면서 하는 찾아다니는 공연, 교육 공연이나 아동극 같은 걸 이제 하게 된 거죠. 그걸 하면서 역시 힘들고 돈 못 벌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니까는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오디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거의 교육 공연 말고 상업극을 하고 싶어서 대학로 연극 뮤지컬 오디션을 보면서 1년 동안 지냈거든요, 작년에. 근데 이제 그것도 한 번도 붙은 게 없어요. 이건 제가 연기, 춤, 노래 그 무엇도 뛰어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붙은 게 없으니까 자존감의 바닥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학로 뮤지컬이 이렇게 많은데 대학 연극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설 자리가 하나도 없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있는 차에 이제 학교 선배 추천으로 또 찾아가는 공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하면서 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오디션으로는 내 매력을 발산하기가 힘들구나. 그 오디션 보는 5분, 10분 그 시간에는 나의 매력을 보여줄 수가 없겠다. 내 셀링 포인트는 유튜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해준 친구나 선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오디션을 생활에 딱 전산하고 2022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유튜브를 하면서 댄스 레슨 하게 된 거죠. 댄스 레슨 하게 된 거는 이제 조금 제가 잘하는 걸로, 좋아하는 걸로 돈 벌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이제 유튜브 잘 되는 거, 댄스 레슨으로 돈 버는 건데, 1차 목표는 그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제가 하고 싶은 진로에 아예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그만둘 정도로 댄스 레슨과 유튜브로 돈을 벌고 벌게 되는 것, 그게 1차 목표고 2차 목표는 유명해지는 거. 유명해져서 제가 실력이 좀 딸리더라도 유명해지면 뮤지컬을 반해서 저를 불러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뮤지컬을 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이제 유명해지기만 하면 안 되니까 노래도 계속 꾸준히 배우고 있고 춤은 계속 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 발레 학원도 좀 다니고 싶어요. 뮤지컬의 기본은 발레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걸어가는 길에 불안하고 확실하진 않지만 행복하거든요. 제가 돈이 없다고, 남들보다 안정적이지 않다고 그래서 불안하고 우울했던 시간 길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에게 더 중요한 가치는 내가 행복한 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주무세요.